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를 분가해 지원해 주시는 우리 태풍 악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드럼을 쳐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이제 밴드를 하면서 트럼펫만 불어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치셔서 제가 집에 가서 열심히 드럼 연습을 해서 지금 조금 칠 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행운의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우리 태풍악단을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화라는 거짓 선동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거기 홀려있지만 사실은 평화라는 거는 전쟁을 해서 이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 평화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하고 평화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핵 실험자하고 뭐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은 우리하고 협상을 하겠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가지고 있는 전체, 핵실험장 전체, 그 다음에 화학무기 전체, 생물학무기 전체를 완전 폐기하고 우리랑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평화협상입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도둑놈이 우리 집에 돈 털러 오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데 도둑놈은 잘못이 없다라고 주인이 대문을 강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떠드는 것이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폭풍 한사리도 싸워왔고 눈 내린 날도 싸워왔고 비가 주룩주룩 내린 날도 싸워왔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싸우면서 6명이 죽고 57명이 옥중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57명이 투옥되고 6명이 죽어가면서 폭풍 한설을 이겨내고 소나기를 내고 이렇게 싸워왔는데 우리는 지금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2,000명이 모여서 물론 등록한 사람만 2,000명입니다. 그 외 오신 분들까지 합치면 한 5,000명은 되겠지만은 일단 그 명부에 등록된 사람 5,000명이 어저께 세종문화회관 세종원에서 어저께 비상국민회의 창립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섭섭한 부분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태극기 애국의병이 자기 돈 내가면서 자기 시간 내가면서 자기 목숨 걸고 3년 동안 동상 안 걸린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동상 걸렸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싸워와서 이제 그 작은 열매가 열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전직 총리,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회의장, 전직 장관, 전직 도지사, 전직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2,000명이 모여서 새로운 대한민국, 쓰러져간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고 일어선 것은 나름대로 우리 태국 애국의병의 큰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우리가 이제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의병입니다. 우리가 10원 한 푼 정부 돈 받았었습니까? 없습니다. 기업 돈 받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우리 주머니 돈을 갖다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병입니다. 의병은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의병이지 누구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의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의병의 기반을 넓혀야 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16만 명이 부산포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는 8,000명밖에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예비병력이에요. 실제 병력은 8,000명도 안 됐어요. 그럴 때 아군은 무조건 밀리고 계속 판판이 깨졌죠. 그리고 신립장군이라는 사람이 문경세제를 넘어온 이 일본군들을 사실 그때 기습작전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는데 그 충주에서 전면전을 하자 전면전. 그래서 조총에 맞아서 다 죽고 일진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신립장군이 새로운 전략을 짜지 않고 구시대 방식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우리 애국의병도
지금까지의 전쟁 방식에서 이제 방법을 바꾸고 판을 바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파만파의 우리 회장단, 우리 김수열 회장님하고 그 다 와 계시지만은 이 일파만파의 방식은 우리 의병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 한 명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여덟 명이 열여섯 명이 되고, 열여섯 명이 서른두 명이 되고, 서른두 명이 64명이 되고, 64명이 128명이 되고, 128명이 256명이 되고, 이렇게 식신법으로 계속 나가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1천만 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한 분씩 모셔오세요. 예! 이 한 분씩 모시는 이 일파만파 운동이야말로 우리 애국 전사들, 애국 의병들의 진영을 완전히 때려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겨울에 추울 때 어떤 부산에서 오신 그 어르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부산에서 올라왔다 내려가면 15만 원이 듭니다. KTX 6만 원, 6만 원, 12만 원이고 그죠? 여기 헌금 만 원 내고 그다음에 밥 사 먹고 이러면 15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못 와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르신 다음 주에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요. 동네에서 3천 원짜리 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르신도 3천 원 내시고 옆에 계신 어르신도 3천 원 내시고 해서 3만 원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오시면 여기다 내시고 못 오시면 우리 여기 계좌로 다 인체해 주시면은 우리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3천 원 작은 돈 같지만 그게 모여서 한 개가 하나 열 저기 개 되면 3만 원 되고요. 이런 개가 열 개면 30만 원이 되고 100개면 300만 원이 됩니다. 우리 행사는요 진짜 한 번 할 때마다 최하 400만 원이 들어가요. 우리는 누구 한 푼 돈 손 벌린 적 없습니다. 전부 우리 돈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적지만 나는 사실 여기 오신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못합니다. 오시고 많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어떻게 돈 내세요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러나 자금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대모지라는 저 빨갱이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돈 내고 하니까 현실은 냉엄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돈을 우리의 돈으로 우리 손으로 내서 운영하는 단체지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지만 십시일반 작은 돈을 헌납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조금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용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 죄송하지만 거기 헌금 하나만 좀 갖고 와주세요. 저도 오늘 돈을 좀 모아왔습니다. 물론 제 돈도 있고요. 물론 제가 내는 돈도 있고 모아온 돈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초청한 허황무 장군도 이 노란 돈 몇 장을 주시고 가셨어요. 감사하고요. 저도 모아온 돈 플러스 제가 입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장 놔두시고, 가능하면 좀 우리가 헌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병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남한테 손 벌리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전쟁하는 겁니다. 야, 우리 태풍의욕당 단장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되고요. 우리 기업 하나하나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이 누구죠? 예. 삼척전자도 다 아는 삼성입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뭐 계열사가 많은데요. 저는 뭐 다는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말씀드리면요. 작년 매출이 140조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매출은 놀라지 마십시오. 160조 원을 매출합니다. 이 놀라운 기업이 삼성이고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이 바닥기업. 에서 지금 세계
세계 네 번째 기업이 여러분 삼성입니다. 이 놀라운 기업이 우리의 힘입니다. 외국 나가보세요. 삼성이랑 간판, LG랑 간판, 이런 유명한 국내 간판들이 쫙 걸려있으면요,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업들이 만든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우리 자식들도 이 기업에 취직해서 먹고 살고요. 우리 자식의 자식들도 이 기업에 취직해서 먹고 살고요. 우리들도 이 돈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120조 원입니다. 물론 직접 내는 세금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직접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이 40조 원입니다. 40조 원. 40조 원을 삼성이 세금으로 내요. 1년에. 물론 이거 직접 내는 거 외에 간접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계산한 거예요. 제가 경영학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자, 40조 원이라는 거는요, 대한민국의 1년 국방비가 40조 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63만 군인이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그리고 그들이 쓰는 무기, 그들이 쓰는 무기를 개발하는 비용, 전체 비용이 40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돈 전체를 세금으로 과감하게 내지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이 삼성을 죽이려고 저 악한 종북 주사파 장군이 얼마나 날뛰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이 죽으면요, 대한민국은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에서 1년에 140조를 벌어들이려면 얼마나 많은 그 인력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힘들게 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다닐 때, 저도 직장을 작년 11월 달에 제가 태극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때려쳤어요. 전 지금 실업자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내가 이제 태극기 운동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때려치고 실업자가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진짜 6시 전에 일어납니다. 6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어쩌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도착하는 게 8시 전에 제가 항상 도착했거든요. 물론 9시 출근이죠. 그러나 8시 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나이 좀 든 사람도 이런데 젊은 사람들은 아마 5시에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출근 시간을 맞출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지칠 수도 있고 또 산업재해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어떤 젊은이가 죽었어요. 이것이 산업재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물건을 늘어놓고 삼성전자의 모든 공정을 공개해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화학물질을 다 공개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인터넷에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자랑하는 아니지만 제 데이너 김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왜 데이너 김이라는 아이디를 쓰냐 하면요, 여러분 아시죠? 재작년 12월 23일 날 저 광화문에서요, 종북 좌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촛불 시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어둠의 세력들은 늦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300명 왔더라고요. 경찰 200, 한 500대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거기 몇 명이 나왔어요? 한 300명? 많이 잡아도 500명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무슨 말씀이세요? MBN이 지금 25만 명 왔다고 지금 동영상 보내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열받아가지고 MBN에다가 항의 전화를 합니다. 항의 전화한 내용을,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깨끗한 파일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파일을 찍지 않습니까? 즉시 받자마자, 재작년 12월 23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진짜 처음으로 올려본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내가 악기를 부는 사람이다 보니까 트럼펫 같은 거 불어서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봐, 관심 없으니까. 그때 MBN 사기방송이라는 방송을 제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몇 명이나 봤는지 아세요? 자고 나니까요, 자고 같이 10만 명이 봤더라고요. 내가 11시쯤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불과 예내 7시간 만에 10만 명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MBN의 전화번호를 기록해가지고 계속 보여주면서 항의 전화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항의 전화가 8만 명, 8만 통이 간 거예요. 그래서 MBN이 그 이튿날 아침 9시에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았습니다! 애국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평범한 무지랭이도 애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다 2등병, 1등병, 3병 이런 우리나라의 병사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애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디를 바꿨습니다. 저 어둠의 문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밝고 맑은 저 태양의 세력, 데이노김으로 제가 그날 아이디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한 350개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전부 다 태극기 집회, 또 구국 집회 관련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쉽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돼 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진실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국민들이 다 알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 저 사람 데이너 유인구나 이렇게 알아요. 왜? 내가 내 사심을 요만큼 도둑지 않고 내 개인의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 목숨 걸고 우리 여섯 명이 죽으면서 57명이 깜방에 간 이런 애국 전사들의 이 얘기만 제가 썼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리고 진실을 보도하는데 저의 종북 좌파들은 모든 언론을 장악해하고 다 거짓말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실이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리고 저것들은 진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절대로 진실을 못 밝혀요. 왜? 지들도 이미 해먹은 거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진실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진짜 수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살아났죠. 근데 여기 이용훈 TV, 그 어르신 아직 안 오셨는데, 제가 그때 그 대한문 집회할 때 처음 만나서 그분을, 내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호근 TV가 지금은 정말 성실하게 가는 곳마다 찍잖아요. 지금은 저보다 더 훌륭한 방송이 돼가지고 대진혁인보다 이호근 TV가 더 유명한 방송이 됐습니다. 하여 그분이 사진을 아주 잘 찍으시는 그 전문가인데 그 기술이 배워지니까 바로 유튜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올리면 돼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다 유튜브 계정이 다 있습니다. 그냥 동영상 찍어서 실시간으로 올리면 바로 올라갑니다.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올릴 수 있고. 자, 우리 국장님 오셔서 뭐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누가 잡수하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계시는 피켓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피켓 한번 들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거 정말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작은 거 빨간 거, 이게 작은 거 드신 분들 있으시죠? 작은 거, 작은 거. 자,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는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들고 구호를 했을 때 앞으로 냅니다, 앞으로. 앞으로 대보세요. 이렇게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자 그러면 끌어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예,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부터는 태극기는 전부 배낭에 넣으세요. 아니면은 배낭에다 걸으세요. 오늘부터는 피켓으로 갑니다. 그리고 드로킹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피켓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행진 중에 여러분들 피켓 작은 게 있어요. 아, 그렇죠. 알아요. 이렇게 작은 게 있어가지고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문재인을 끌어내자 그러면 끌어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문재인을 끌어내자! 세계 네 번째 기업이 여러분 삼성입니다. 이 놀라운 기업이 우리의 힘입니다. 외국 나가보세요. 삼성이랑 간판, LG랑 간판, 이런 유명한 국내 간판들이 쫙 걸려있으면요,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업들이 만든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우리 자식들도 이 기업에 취직해서 먹고 살고요. 우리 자식의 자식들도 이 기업에 취직해서 먹고 살고요. 우리들도 이 돈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120조 원입니다. 물론 직접 내는 세금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직접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이 40조 원입니다. 40조 원. 40조 원을 삼성이 세금으로 내요, 1년에. 물론 이거 직접 내는 거 외에 간접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계산한 거예요. 제가 경영학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자, 40조 원이라는 거는요, 대한민국의 1년 국방비가 40조 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63만 군인이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그리고 그들이 쓰는 무기, 그들이 쓰는 무기를 개발하는 비용, 전체 비용이 40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돈 전체를 세금으로 과감하게 내지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이 삼성을 죽이려고 저 악한 종북 주사파 장군이 얼마나 날뛰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이 죽으면요, 대한민국은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에서 1년에 140조를 벌어들이려면 얼마나 많은 그 인력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힘들게 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다닐 때, 저도 직장을 작년 11월 달에 제가 태극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때려쳤어요. 전 지금 실업자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내가 이제 태극기 운동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때려치고 실업자가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진짜 6시 전에 일어납니다. 6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어쩌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도착하는 게 8시 전에 제가 항상 도착했거든요. 물론 9시 출근이죠. 그러나 8시 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나이 좀 든 사람도 이런데 젊은 사람들은 아마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출근 시간을 맞출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지칠 수도 있고 또 산업재해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어떤 젊은이가 죽었어요. 이것이 산업재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물건을 늘어놓고 삼성전자의 모든 공정을 공개해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화학물질을 다 공개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인터넷에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자랑하는 아니지만 제 데이너 김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왜 데이너 김이라는 아이디를 쓰냐 하면요. 여러분 아시죠? 재작년 12월 23일 날 저 광화문에서요. 종북 좌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촛불 시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어둠의 세력들은 늦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300명 왔더라고요. 경찰 200, 한 500대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거기 몇 명이나 왔어요? 한 300명? 많이 잡아도 500명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무슨 말씀이세요? MBN이 지금 25만 명 왔다고 지금 동영상 보내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열받아가지고 MBN에다 항의 전화를 합니다. 항의 전화한 내용을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깨끗한 파일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파일을 있지 않습니까? 즉시 받자마자 재작년 12월 23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진짜 처음으로 올려본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내가 악기를 부는 사람이다 보니까 트럼펫 같은 거 불어서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봐, 관심 없으니까. 그때 MBN 사기방송이라는 방송을 제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몇 명이나 봤는지 아세요? 자고 나니까요. 자고와 같이 10만 명이 봤더라고요. 내가 11시쯤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불과 7시간 만에 10만 명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내용에
NBA의 전화번호를 기록해가지고 계속 보여주면서 항의 전화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항의 전화가 8만 명, 8만 통이 간 거예요. 그래서 NBA는 그 이날 아침 9시에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았습니다! 대구군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평범한 무지랭이도 애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다 2등병, 1등병, 상병 이런 우리나라의 병사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애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디를 바꿨습니다. 저 어둠의 문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밝고 맑은 저 태양의 세력, 데이노 김으로 제가 그날 아이디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한 350개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전부 다 태극기 집회, 또 구국 집회 관련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쉽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돼 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진실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국민들이 다 알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아, 저 사람 데이노 김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왜? 내가 내 사심을 요만큼 도둑지 않고 내 개인의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 목숨 걸고 우리 6명이 죽으면서 57명이 깜빵에 간 이런 애국 전사들의 이 얘기만 제가 썼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리고 진실을 보도하는데 저의 종북 좌파들은 모든 언론을 장악해하고 다 거짓말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실이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리고 저것들은 진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절대로 진실을 못 밝혀요. 왜? 지들도 이미 해먹은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진실을 가지고 우리는 태극기만 흔들었기 때문에 저 종북 좌파들이나 젊은 애들이 보면 뭐 자기들이 쓴 걸 생각하지 않고 떼거지 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제 워딩으로 갑니다. 워딩. 그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 복장이 여러 가지인데 가능하시면은 이 등에 매는 그 백을 메고 오세요. 거기다 태극기를 다 꽂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햇빛 놓기 쉬운데 등짐으로 지고 오시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꼭 등짐으로 지고 오시고요. 그러다 태극기를 다 꽂으세요. 양쪽에다가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다 꽂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도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리는 지나가면 끝이지만요, 이런 메시지는 사진으로 찍혀서 보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눈에 읽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에서 이렇게 이제 그 방침을 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가능한 한 등짐, 뭐라 이제 저거 색 꼭 메고 오시고요. 거기에다 국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꼭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피켓을 우리가 진짜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몇 분이요?